우리가 그 몸 안에서 영양을 만들어내는 그 1차 공장이 어디냐면 그 위장입니다. 위장. 위장관이죠. 소위 위장관이라 합니다. 위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우리 몸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물이죠. 물과 밥이. 쉽게 얘기해서 식도를 통해서 내려오면은 이 위에서는 이제 위산이라는 것하고 합쳐가지고 여기 뭐 펩신도 나오고 그러지만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소화를 1차 시키죠. 그래가지고 거의 그 뭐 곤죽 상태가 됐을 때 여기 이제 유문이라는 걸 통해서 조금씩 이렇게 십이장으로 내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위는 우리 몸에 음식물이 들어오는 걸 갖다가 소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뭐냐, 그 소화기관이죠. 근데 사람들이 위가 고장이 나서 위장병으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위장병으로 고생하는 이유를 내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위장, 위는 바로 뭐가 들어오는 기관이라고요? 물과 밥이 들어오는 기관이에요. 물과 밥 때문에 위가 고장이 나는 것이지 위장 때문에 물과 밥이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예를 들어보시자고요. 왜 물과 밥이 잘못되면 위가 고장이 나는가? 실제 물과 밥이 들어올 때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적정량이 들어와야 돼. 적정량. 그러니까 위가 소화시킬 만큼 그런 양이 들어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적정한 때에 들어와야 돼. 적정한 때. 그러니까 우리 위라는 것은 음식물이 들어와서 여기서 이렇게 연동운동을 통해서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한 작게는 2시간, 많게는 한 4시간 이상 걸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들어오면은 적정량이 적정한 때에 들어오면은 위가 문제가 생길 리가 없겠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들어올 것이 들어와야 돼. 들어올 것이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지 말 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 입이 여기 보초가 없다고 해가지고 아무거나 막 집어넣는데 그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도 많거든요. 그럼 보세요 한번. 세 가지를 놓고 한번 따져보세요. 양이 적게 들어와가지고 문제가 안 됩니다. 절대 적게 들어와가지고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되려면 많이 들어오면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위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밥을 한 공기만 먹으라는데 한 공기 안 먹고 두 공기 먹으면 한 공기 먹는 거는 두 공기 먹는 게 부담스럽겠죠. 때도 아침 8시에 밥을 먹었으면 12시에 먹고 오후 5시나 6시에 먹는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8시에도 먹었다가 한 2시, 3시에도 먹었다가 밤 11시에도 먹었다가 새벽 2시에도 먹었다가 이렇게 되면은 위라는 것이 시도 때도 없이 먹게 되면 시도 때도 없이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그 다음에 들어올 게 들어와야 돼요. 왜 들어올 게 들어와야 되면 설탕 성분이 많은 것이 들어오게 되면 위는 이 운동을 좀 느리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코올이 들어오면은 위벽에서 바로 알코올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위벽이 어떻게 되냐면 위벽이 굉장히 충혈이 되고 문제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이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자고요. 양이 많이 들어오고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오고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이 들어오고 그러면 위가 견디겠습니까? 못 견디겠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위는 뭐가 필요하냐면 마음이 편해야 돼요. 있는 대로 스트레스 잔뜩 받고 신경 바짝 쓰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 먹다가도 누가 기분 나쁜 소리 한마디 하면 그 순간에 입맛이 싹 떨어지고 밥맛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성질 나쁜 사람 팍 체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조건 중에서 어떤 거 한 가지가 안 맞는다 그러면은 반드시 위는 고장이 나게 돼 있어요. 위 장은 고장이 나게 돼 있어요. 특히 장으로 넘어갔을 때는 제가 다음 기회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장으로 넘어갔을 때는 반드시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섬유질이 같이 들어와 줘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장이 편하게 돼 있어요. 그럼 오늘날에 우리가 사람들의 식생활을 놓고 보면은 음식을 먹을 때 양도 지나치게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때도 뭐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지만은 뭐 규칙적으로 먹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들어오지 않아야 될 것 많이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마음은 있는 대로 신경 바짝 써가지고 예? 신경 그 다음에 뭡니까 전부 가공을 해가지고 섬유질은 없이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은 위장관이라는 것은 고장이 나는 게 정상이에요. 고장이 안 나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 고장이 나는 게 정상이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살아가지고 위가 고장이 났는데 이 위를 고치려면은 이걸 고쳐야 돼요. 양을 줄이고 때를 맞춰 먹고 들어와야 될 걸 하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섬유질이 있는 음식을 먹어줘야 위가 고치게 돼 있는 위를 고칠 수밖에 없어요. 뭐 위장에 병이 든 거는 갖다 위염이다, 뭐 위 저 궤양이다, 뭐 이거 또 위염만해라, 그다 십이지장 궤양이다. 그다음에 장염이다. 그다음에 뭐 암이다. 장암, 뭐 위암, 장암, 뭐 직장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폴립이다. 이런 병명은 여러 가지 붙일 수 있어요.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장염, 폴립, 대장암, 직장암, 위암 다 붙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병들이 생기게 되는 거는 위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위장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잘못한 위를 갖다가 위를 못 살게 위장을 못 살게 한 것은 갖다가 이 양적으로 잘못 먹고 때를 안 맞춰 먹고 들어오지 않을 거 들어오고 마음 있는 대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섬유질 부족한 식생활을 지속적으로 오래 하면요 위가 장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어떤 일을 만들어내냐 스스로가 뭡니까 이런 걸 갖다가 그 견디다 못해서 이러한 상태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이름하여 뭐라냐면 병이라 그런다 이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늘 익숙하게 되어 있는 게 뭐 병을 고친다는 데만 익숙해 있는 게 그러면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위가 지니고 있는 본래의 기능이 있지 않느냐 이게 위의 본래의 기능. 위의 본래의 기능은 뭡니까? 여기 물과 밥이 들어와가지고 물과 밥이 우리 뭡니까? 이거 소화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장으로 넘어가면 그걸 흡수하고 그 다음에 흡수되고 나머지는 뭡니까? 대장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기능이 위장의 기능이다. 그러니까 입에서부터 항문까지는 그냥 뚫혔어요. 관입니다. 하나의 관이죠. 이 관이 고장이 나는 거는 왜 고장이 나냐면 이런 내용 때문에 고장이 나는 거예요. 물과 밥이 들어올 것이 제때에 들어올 때 적당량이 들어와주고 그때 그 적당량 중에 뭐가 들어왔냐면 섬유질이 함재 있는 걸로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위가 본래의 기능을 차지하게 돼 회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병을 고치지 말고 위의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켜라 하는 얘기. 위가 지니고 있는 원래의 기능, 위장이 지니고 있는 본래의 기능. 그렇게 기능을 회복시키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는 저절로 고쳐진다 이런 얘기. 이러한 위장이 고장이 났을 때 지금 적당량 들어올 것이 섬유질 들어있는 것을 적당량으로 먹을 수 있는 그 대안이 뭐냐? 그게 바로 생식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생식을 잘 먹게 되면 생식하고 케일 이런 거 예? 효모라든가 이런 걸 잘 먹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 청국장하고 같이 잘 먹게 되면은 그것을 과식하지 않으니까 그냥 들어올 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뭐만 맞춰 먹으면 되겠습니까? 때만 맞춰 가지고 뭐만 마음만 편하게 가지면요 위가 원래 기능 본래 기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병을 고치려고 그러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지금 국민의 99.99%가 뭘 고치려고 자꾸 저 하냐면은 병을 고치려고 그러기 때문에 위장병 병을 고치려고 해요. 병을 고치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고쳐지면요 위가 원래 요구하는 거 위가 원래 요구하는 거는 적당한 때 적당한 양 그러면 섬유질 들어있는 것으로 들어올 것이 적당량이 들어오고 마음 편하게 먹으면 위는 좋아지게끔 돼 있다 하는 게 위의 본래의 기능이다 이런 얘기. 그 위의 본래의 기능이 요구하는 원래 위가 요구하는 거 이것을 갖다 회복시켜주고 그걸 맞춰주지 않고 엉뚱하게 이거 이런 거는 하나도 안 맞춰주고 여기다가 뭡니까 뭐만 더해 약이라는 걸 갖다가 도입하면 약을 통해서 이게 안 고쳐지기 때문에 이 병이 안 고쳐지는 거다. 이것만 여러분들께서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